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31일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어제 5월 30일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가 주최하는 제1회 초음파 워크샵이 이 대구 남구의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영남 임상 초음파 학회는 쭉 강의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 상대로 핸즈온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대의 초음파학기 이외로 50여 분이 참여해서 아주 진지한 초음파 교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학회에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한테 소개될 정례는 48세 남자에서 초음파는 이 스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스캔 각도에 따라서 병변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낭종, 리날 시스트인데 스캔 각도에 따라서 정상으로 보이지만 약간 스캔 각도를 변경하니까 시스트가 관찰된 그런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48세 남성으로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은 스크리닝 복부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이니까 간, 담낭, 단간, 췌장, 비장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초음파를 할 때 추가 초음파를 해서 신장도 같이 보거든요. 신장을 봤더니 좌측 신장에는 병변이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 스캔 각도를 변경하니까 좌측 신장 하극부에 2.3 곱하기 1.9cm의 무에코 낭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음파가 스캔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가 보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는 보험에서는 일반 초음파 영상 12장, 정밀은 14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임상에서 14장 가지고는 조금 모자립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을 더 추가해서 28장 영상을 순차적으로 찍게 되면 빠지지 않고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28 영상으로서 한번 이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좌측 간엽을 보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좌측 간엽의 엣지와 포스터리얼 서피스를 봅니다. 그리고 좌측 간엽의 에코제니시티가 어떤지 또 그 안에 종괴성 병변이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추가 영상이라는 것은 일반이나 정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진단을 위해서 제가 추가했는 영상이죠. IVC가 보이고 리가멘텀 베노슴 S1입니다.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엽의 엔더 부분이고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 포탈빈 움비리칼 포션 여기에 포탈빈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P2, P3 라테랄 슈페리얼 인피리얼 여기에 보이는 게 아마 레프트 헤파틱 베니의 브랜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라이소 코스탈 스캔 횡경막이고 리가멘텀 베노슴 레프트 포탈 호라이젠탈이고 S1이고 요 보이는 것이 IVC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S4를 보는 영상이죠. 집이고 레프트 포탈 호라이젠탈 움비리칼 포션 요 부분이 S4가 됩니다.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영상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보입니다. 여기는 인트라헤파틱 포탈빈 안에 스롬보시스가 있는지 포탈빈이 딜라테이션 되었는지 클랩스 되었는지를 관찰합니다.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 영상
프로브를 조금 세워서 지배의 장축상을 봅니다. 지배의 펀더스 바디인데 넥 부분은 서브코스탈에 잘 안 보입니다. 다음에는 지배의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일반 초음파에서 미들 헤파틱 페인, 라이트 헤파틱 페인, IVC 예. 이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 다음에는 이 라이트 레브의 상부 도움 부분을 관찰합니다. 정상 초음파 영상,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리버 이 일적의 기능이고 라이트 리브의 안테리엠피르 포탈입니다. 집이고 안테리엠피르 5번이 되죠. 5번 영역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엠피르 6번 영역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 슈페리 됩니다. 초음파 영상을 남기는 영상은 6번을 기준으로 해서 무척 간접 횡단 스캔상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레프트 하트를 데코프 해설과 GB를 관찰합니다. GB의 전백 후백인데 이 부분에서 초음파 빔이 전백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에서 담낭벽의 두께를 잽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포탈 베인입니다. 요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 다이메터가 3.5m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초음파 영상 오블라이크 스캔, 인터코스 스캔이죠. 라이트 포탈 베인 안테리 임페리고 요거는 안테리 슈페리 벤츄럴 도산 라이트 포탈 베인하고 라이트 레브의 안테리얼 쪽을 보는 사진입니다. 다음에는 정밀 초음파 영상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키드니까 이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임페리얼 되겠습니다.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일반 초음파 영상으로 라이트 리브의 하부하고 간실질 에코와 신실질 에코의 대조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상 범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추가했는 영상, 추가 초음파 영상, 라이트 신장의 로우고 미들이고 어퍼가 됩니다. 장축상,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의 단축상이 됩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다음에 키드니의 전체상을 보는데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의 이쪽이 헤드 부분, 바디 부분 테일입니다. 다음 영상은 SMV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 내 운신의 바디입니다. 요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 요거는 일반 초음파 영상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입니다. 판크레아스는 관찰이 좀 장안 게스트만 관찰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SMA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인데 요거는 전부 다 판크레아스의 종단 스캔을 4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추가 영상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 SMV로 와서 내 운시네이터 그 다음에 포탈빈 오늘 헤드 프로퍼 다음에는 스프레니빈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입니다. 다음에는 좌측 신장 장축상인데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요 영상은 괜찮게 보입니다. 요렇게 보니까 단축상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요건 스프린을 봤는데 스프린 장축상의 9cm로 전사입니다. 좌측 신장을 잠깐 스캔 각도를 바꿔보니까 요렇게 좌측 신장의 로 쪽에 2.3 곱하기 1.9cm 리날 시스트가 보입니다. 무에코 병변이죠. 리날 시스트 안에 헬리오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요 부분에 시스트가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 각도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리날 시스트가 보입니다. 이처럼 초음파는 스캔 각도에 따라서 병변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스캔할 때 스캔 각도를 잘 변해서 from end to end까지 보고 또 슬라이딩 and 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아카데미하고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복부만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을 위해서 이 실습 2주에 감사합니다. 제6기가 6월 19일, 20일, 21일, 3일 연속합니다. 19, 20, 21 하수목에 하게 되고 장소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제6기에는 지금 두 사람이 등록해가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7기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이 6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연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는 한 분이 등록해서 두 사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용초사 제24기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24기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25기는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8명 정원으로 8차례 2주간 걸쳐서 워크샵 합니다. 아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초음파 워크샵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초보입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개원이, 반 정도가 봉직이 내지 펠로우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에서 뒤쪽 후문 쪽으로 그렇게 서부역 쪽으로 나오시면 바로 소아동병원 보이죠. 그 우측으로 걸어가시면 바로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 됩니다. 이 용초사에 참여하시면 교육회에도 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 이 강의 자료뿐 아니고 선생님이 전파시다가 모르시는 그걸 의문사항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답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 질문도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교육용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도 해드리고 또 좋은 교육용 자료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한번 용초사 회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용초사 회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법호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강좌를 DVD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캔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용초사나 상복부 초음파 워크샵에 참여하시는 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자료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상복부 초음파 동영상 스캠퍼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버의 스캠퍼 스캠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리버는 이렇게 AP 다미터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이쪽은 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 인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랩터 포탈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랩터 포탈비의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비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피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오븐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피리어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 부과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야,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들이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어들이 길게 쭉 볼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면서 초음파의 탐척자를 세웠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인피리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얼 기시 부위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얼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리어 벤츄럴 포션, 안테리어 도사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달라 분기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강좌입니다. 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 이 DVD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또 공병호 박사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를 오늘 읽어 드릴 것은 녹십자 사보, 녹십자 제약회사의 사보에 사랑빵 우물가락하는 거기에 나온 공병호 박사의 글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리드하는 자가 세상을 리드한다. 이 제목입니다. 경영학계의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가 굴리는 팬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바로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이다. 철저한 시간관리와 꾸준한 자기 경영으로 시간관리의 대가로 불리게 된 공병호 소장을 만났다. 기자, 명품 보통 경영 전문가로 하면 기업의 경영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업 경영을 포함해서 변화 경영, 자기 경영까지 폭넓은 경영 분야를 아우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공병호 박사, 제 연구소 이름이 왜 경영연구소인지 아십니까? 경영이란 분야인 만큼 주제를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전문가로서 첫 발을 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경영 노트처럼 개인의 경영인 것도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경영에 대한 쓴 것도 있습니다. 또 저는 스스로 액터로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지만 이론을 가르쳐주는 강사 즉 르칼처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과 달리 그냥 강사 렉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병마사 액터 그냥 강의만 해주는 렉처 강사 이들과 달리 저는 직접 이노베이터 창조자가 되어 보여줍니다. 한 그릇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배달을 시도하며 진화합니다. 시작은 경영학이 시작됐지만 경영학과 인문학으로 지식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 중구입니다. 사랑방 우물가 그게 기자죠. 1년에 300회 이상의 강연하고 느대꾼의 책을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통찰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병호 박사,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진리를 대한 탐구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학습을 위해 쓴다고 할 정도입니다. 강연과 저술 등 제 모든 활동이 업무 이전의 학습 과정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식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내기까지 떠오르는 호기심, 아이디어가 모두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의 물이 일부러 흡수될 수도 있고 또 다음 공부할 주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결과물이 전부 하나로 엮여진다는 겁니다. 정치나 윤리처럼 전혀 다른 영역으로 생각되는 분야도 공부해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학습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자,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간관리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시간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고 갑작스러운 업무나 상황으로 인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울 때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공병호 박사, 우선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몇 가지이고 어떤 내용인지 큰 줄기를 잡는 것이죠. 그 다음 이를 월간 계획으로 세분해서 정리됩니다. 다시 매일의 프레임에 맞춰 구체적으로 넣는데 이 경우 100% 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자신에 대한 선언이고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나의 하루 사용 시간을 점검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했는지 체크하고 일을 더 줄이거나 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게 계획은 더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존중하지만 결코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당장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더라도 좀 더 넓게 멀리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에 반영합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여백을 가짐으로써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자, 평소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많은 책을 관리하는 서재에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가요? 시간을 리드하는 사람들에게서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몇 권을 소장님의 서재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공병호, 구체적인 시간 관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실용서 대신 한사의 리더로서 꼽히는 인물의 시간에 대한 철학을 들여볼 수 있는 세 권의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피터 드라커의 자기경영 노트,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입니다. 기자, 공병호 소장께서 생각하는 시간의 정의 그리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녹십자 임직원 여러분께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공병호, 제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계획과 관리를 통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매 순간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결심만으로 시간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들의 시간관리 룰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춰 적응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을 리드한 사람입니다. 예, 공병호 박사의 글을 선생님들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